자, 기다리던 도암수 활용이 왔습니다. 도암수 활용은 왜 기다리지 않았나? 도암수 활용을 했는데, 도암수 활용만 하면 미분, 우리가 배우는 숙투에 반 이상의 내용은 다 안 거야, 이제. 그럼 자, 도암수 활용은 뭐냐면, 일단 도암수 활용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느 게 직선의 방식, 접선의 방식 파트죠. 자, 접선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하나 선행이 있어야 돼요. 직선식을 구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또는 중학교 2학년에 대한 기초가 안 잡혀있으면 또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어떠한 직선을 구하려면 점점을 하나 알아야 되고 기울기만 구하면 되죠. 점점과 기울기를 이용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되거든. 그게 기본으로 깔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내용은 금방 나올 겁니다. 자, 일단 접선의 방정식으로 나와요. 어제 쌤이 접선의 기울기를요 순간 변화율이라고 했어요. 그 순간 변화를 보고 특정한 지점 x가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했고요. 맞아요? 자, 접선의 기울기는 x가 a에서의 미분계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이상한 그래프 하나 있어. 맞죠? 근데 요 점 a, fa에서의 요 점에서 접선을 그었대요. 이렇게 진하게. 이 접선의 방정식 구하세요가 지금 포인트 내용이죠. 그러면 일단 이 접선의 방정식은 실제로 직선의 형태일 거고 직선이니까 기울기와 정점을 알아야 돼. 근데 정점은 주어져 버렸죠. 이 직선이 지나는 한 점. 맞죠? 기울기는요 미분계수를 통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 직선이 이렇게 배웠죠. 어떠한 m, m말고 우리 책에 나온 대로 따지면 x1,y1을 지나는 이게 정점입니다. 기울기가 m인 직선 구하세요 하면 이렇게 되었죠. y-y1 기울기 m에 x-x1 요 내용은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 요 내용대로 가볼게. 얘는 정점이 a, f예요. 그러면 y-fa는 기울기는 잠깐 비워둘게요. 기울기하고 x-a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 기울기는 접선의 기울기는 미분계수와 같다 했어요. 그래서 f'a입니다.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알겠니? 자, 접선의 기울기, 접선의 방식 구할 때는요 무조건 딱 두 가지 알아놔야 돼요. 접점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분하셔야 돼요. 요거 두 가지는 앞으로 필수입니다. 알겠어요? 접점과 미분계수,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의 미분계수, 자 그걸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내가 얘기했죠, 도함수 그 수투를 배우는 우리 큰 내용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 내가 시작할 때 얘기했었죠. 이 책을 왜 배우냐? 우리 그래프 그리려고 배우는 거야.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대부분의 문제는 다 이해가 돼버리거든. 당연히 뭐 이해 파트나 조금 꼬아져 있는 내용이나 이런 거는 벗어나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그래프만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면 그 그래프를 보고 식도 적을 수 있어야 돼. 요 개념을 잡으려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미분한 값과 접점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요게 기본입니다.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방법. 자, 문제에서 알려줍니다. 지금 알려줍니다. 이거 전혀 새로운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1학년 책에 직선의 방식 파트에 그대로 적혀있어. 기울기 자리에 m으로 적혀있고요. 알겠니? 접점, 접점을 우리는 정점으로 배워서 똑같이 나와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a, fa를 지나고 있는 기울기가 f'a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y-fa는 f'a의 x-a 이렇게 적겠죠. 당연히 내가 식 정리할 때는 여기 나오는 마이너스 fa를 이왕해서 y는으로 적어줬습니다. 지금까지는 맞죠? 그렇게 되고, 두 번째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자 어차피 흐름은 똑같아. 접점과 기울기를 가지고 식을 구하나, 맞죠? 기울기가 주어져 있으면 내가 지금 두 가지를 모르죠. 접점을 모르니까 식을 못 구하는 거야. 그럼 접점을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 가지고
왜 구할 수 있냐면 미분함과 우리 미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봐봐, 아까 이런 그래프 했었어. 이게 만약에 y는 x 세제곱 뭐 플러스 2x 이런 데이터 치자. 얘로 됐어요. 원래 이런 데이터 치자. 그러면 얘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이 언제입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1이 되는 지점 언제입니까? 하면 뭐 대충 기울기가 1이 되려면 이렇게 해서 요런 지점이 생기겠지. 맞지? 요 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구하냐? 모르면 그냥 a 넣어놓고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3a제곱 플러스 2대죠. 이거 1대기 하는데 a값 찾아주면 돼요. 자, 문제 갖고 계속 가겠지만, 자, 포인트는 이거야. 어떠한 접점을 몰라요. 모르면 좌표로 두세요. a, fa 이래 두면 돼요. 알겠지? 내가 찾아낼 수 있으니까. 자, 접점과 기울기. 기울기도 f'a로 두면 됩니다. 문제에서 안 나왔으면. 문제에서 나왔으면 그거 이용해서 풀 거고요. 그래서 기울기, 자, 봐봐. 문제에서 접점의 좌표를 이렇게 놓는다라고 했잖아. 놓아놓고 기울기가 m이니까 f'이 m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면 f'값을 구해서 m 정리하면 여기 나오는 이거 알파네? 뭐 어쨌든 알파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 알면 다시 f알파도 구할 수 있죠. 함수값 대입만 하면 되니까. 자, 문제 갖고 하겠지만 세 번째, 곡선밖에 한 점입니다. 자, 곡선밖에 한 점은 우리 원파트 할 때 제일 많이 했던 거지. 이거 전부 다 원파트 할 때 나왔던 거죠. 원파트 할 때도 뭐 했어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 접점이 주어진 경우, 외부의 한 점이 주어진 경우 이렇게 배웠거든. 똑같아요. 원은 외부, 내부가 있지만 얘는 그냥 밖으로 얘기하겠죠. 바깥쪽에 점을 한 점 주어졌어. 지금 이러한 식과 이 밖에 외부의 한 점이 주어졌어요. 됐니? 뭐 이거를 뭐 t, ft 아니네. 문제에서 뭐로 줬어? x1,y1으로 줬어. 그러면 여기서 꺼보면 이런 식으로 접선이 하나 생기겠죠. 맞지? 그럼 요 접점을 찾아야 되잖아. 당연히 접점이 안 나왔죠. 그럼 접점을 또 뭘로 만들어? a, fa로 두고 정리하시면 돼요. 알겠니? 그리고 미분 또 알고. 그러니까 무조건 접점과 뭐는 기울기는 구하셔야 됩니다. 되겠죠? 왜? 자, 봅니다. 접선의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보세요. 개념 조금, 이게 다 앞에 다 똑같은 내용이야. 이런 곡선이 있어요. 이게 무슨 식인지 몰라. 됐니? 자, 근데 요런 지점에 지나고 있는 A 점이 있는데, A, FA라는 라지 A 점이 있는데, 원래 접선의 방식은 지금 거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어. 근데 하필이면 여기에 수직인 이 직선도 구하래. 그래봤자 어차피 직선입니다. 뭐만 알면 돼요? 정점과 기울기. 맞죠? 근데 얘의 기울기가 만약에 2래요. 그럼 이거의 기울기는 무조건 역수의 부호반대죠. 수직으로 만든다는 말은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되거든. 다 수학상 파트 했던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그 2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기울기 구했고 어차피 접점은 똑같죠. 맞지? 자, 그냥 적어놓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는 접선의 수직인 기울기는 F'의 역수의 부호반대입니다. 곱해서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가 기울기이기 때문에 여기 기울기 자리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아까와 똑같죠. 맞지? 자, 그리고 그냥 알고만 계세요. 요런 요 직선의 이름이 있어요. 요 직선의 이름은 이러한 곡선 위에 한 점에서의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수직인 그래프지. 맞지? 이러한 접선, 이 선을 보고 우리는 앞으로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어요? 지금은 책에 안 나왔죠? 안 나왔는데 이과는 알아야 돼요. 법선입니다. 이거 보고. 얘는 접선, 접선의 수직인. 당연히 접점을 기준으로 가는 놈을 보고 법선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우리는 법선이라 한다. 자, 그 다음에 두 곡선에 동시에 접하는 직선도 있어요. 어차피 나중에 되면 점 좌표를 구하든지 직선을 구하든지 미점 그 개수를 구하든지 조건에서 연립해서 많이 풀겠죠. 맞지? 몇 가지 조건이 나와야 돼요. 그 봐봐. 첫 번째 F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 맞니? F라는 그래프가 있고 이 위에 점에 A, B라는 놈이 있어요. 근데 A, B에서의 접선을 그었는데 이 접선이 하필이면 똑같이 A, B를 지나고 있는 다른 곡선과도 요 곡선의 접선의 방식과도 같더라 이 말이야.
자, 이게 공통접선이죠. 자, 공통접선은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 생각하기 편하죠. 대입하시면 돼요. fx에다가 a,b 대입해도 성립하고요. gx에다가 a,b 대입해도 성립합니다. 맞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아, 여기에서 대입하면 성립하더라. f에 a 집어넣나 g에 a 집어넣나 똑같다. 두 번째, 이 그래프의 g 프라임 a죠. a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잖아, 맞지? g 프라임 a나 이 그래프의 미분한 놈의 a 값을 집어넣은 f 프라임 a나 똑같겠죠. 기울기가 일치하니까, 맞지? 그래서 f 프라임 a와 g 프라임 a가 같다라고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요거 두 개는 까먹으면 안 돼요. 요거 두 개는 앞으로 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요거 두 개는 써먹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a, b에서 만나고,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건을 반대로 주는 거야. a, b에서 만나고 각각의 접선이 수직일 조건이라고 돼 있죠. 수직일 조건은 뭐예요? 어차피 아까 얘기했던 법선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 하나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나와서 얘인데, 하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얘 그래프를, 접선의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렇게 나왔다는 거지. 서로서로의 그래프가 뭐하고 있다? 수직으로 만났다. 자, 이렇게 서로서로가 접선과 법선의 관계가 돼버리면 똑같죠. 어차피 함수다운 같죠. 두 직선 다 요점 다 지나니까. 맞죠? 두 번, 얘는 fx를 미분하면, 그리고 a를 집어넣으면 f'a라는 기울기가 나오는데, 이 f'a는 gx를 미분한, 그리고 a를 집어넣은 g'a 값하고 곱하면 얼마 나온다?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수직이니까.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적혀있는 건 막 적혀있지만 내용상 막 까다롭게 나온 건 없어요. 단, 그 알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내용에 직선의 방식을 못 구한다 그러면 조금 어려워지겠죠. 나중에 되면 이런 게 익숙해질 겁니다. 그냥 지금 안 되면 지금 잡아야 돼요. 한번 볼게요. 1번, y는 2x 제곱 플러스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b 위에 점 1,2야. 일단 첫 번째 대입부터 해야 되죠. 왜? 1,2 위에 점이라면 1,2 맞지? 그럼 대입하면 2는 2 더하기 a-2 1 더하기 b 이렇게 됩니까? 그럼 a 더하기 b는 1인가요? 마이너스인가? 1인가? 1이죠. 맞죠? 어제 충격으로 내가 좀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해줘야 돼. a 플러스 b는 1입니다. 두 번째, 접선의 기울기라고 나왔죠. 접선의 기울기는요, 자, 이게 지금 접점이죠.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자, 접선의 기울기는요, f'에다가 1 집어넣는 겁니다. x의 값 집어넣는 거예요. x가 1,2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분부터 해야 돼요. 맞지? 자, y'이라고 적을게요. 우리 이렇게도 적을 수 있다 했었어요. 자, y'은 6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1입니다. 맞죠? 됐나? 자, 여기 그러면 f'1은 어떻게 돼요? f'1은 여기 1 집어넣으면 6 더하기 2a 빼기 1이 돼버리고, 이놈이 문제에서 5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5 플러스 2a는 5가 되고 a는 0이 되겠죠. 그럼 b는 1이 되겠네요. 아까 두 개 더 해서 뭐 된다 했으니까 1 된다 했으니까. 맞아요? 정리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됩니까? 그 다음 밑에 문제 2번은요, 자, y는 2x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위에 점, 두 점이 있어요.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잖아, 맞지? 자, 일단 첫 번째 대입부터 할게요. 1,3 대입하면 3은 2 더하기 a 더하기 b입니다. 두 번째 2,c 대입하면 c는 16 더하기 4a 더하기 2b죠. 일단 조건이 이 정도예요. 근데 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대요. 같은 지점이 생길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였으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도 이거 될 수도 있죠. 맞죠?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도 구해야 돼요. 두 번째, f'x부터 구합니다. 원래식 까버리면 6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가 되고,
이걸 이용해서 F'1은요 여기 한 번에 1집으로 한 번에 20으로 하는 겁니다. 1집으로 하면 6 더하기 2A 더하기 B가 되고, 자 F'20으로 하면 24 더하기 4A 더하기 B가 되고. 근데 이거 두 개도 맞아 지금 같대. 그러면 요거 두 개 같으니까 자 2A 더하기 B 더하기 6은 4A 더하기 B 더하기 24 같고, B 날라가고 2A로 넘어오면 이거 2A 되고요, 24로 넘어가면 이거 마이너스 18 되죠. A는 마이너스 9가 되구나. A에 마이너스 9 집어넣으면 요거 마이너스 7 되고요, 넘어가면 B는 얼마 돼요? 10 되구나. 자 그대로 집어넣을게요. 그럼 C는 16에 마이너스 36이고 플러스 20 되겠죠. 맞지? 그럼 0 나오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이고 B는 10이고 C는 0입니다. 요런게 나오죠. 됐어요? 단순 정리 문제입니다. 단순 정리. 그러니까 실제로 미분을 배우고 난 뒤부터는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계산이 좀 많아서요. 계산만 잘하면 돼. 당연히 내가 얘기하는 기본 공식 정도는 알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기본 공식 모르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쪽으로. 자 봅니다. y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x-2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여라. 곡선 위에 점 1,2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1,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일단 나는 뭘 알아야 돼요? 기울기를 알아야 돼요. 정점을 알고 있잖아, 맞지? 그래서 요거 미분한 f'1부터 구합니다. 자, f'x부터 구합니다. 미분부터 합시다. 자, f'x는요 얘 미분하면 3x제곱 되고요, 미분하면 4x되고 플러스 1 됩니다. 맞아요? 여기에서 뭘 구하자? f'1 구하자. 얘가 지금 기울기입니다. 1 집어넣으면 8 나오죠. 맞지? 얘가 지금 기울기라고. 그리고 지금 문제에서 줬던 곡선 위의 접점이 지금 1,2죠. 얘도 지금 뭔데요? 얘가 정점이죠. 우리 직선에서는. 그래서 직선식은 이렇게 되죠. y는 기울기 8에 x-1 플러스 2. 그래서 8x-6.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됩니까? 자, 2번도 봅니다. 2번은 뭐가 되어있냐? 1,2를 지나는데 이 점에서의 접선의 수직인, 그러니까 법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직선, 결론적으로 1번에 얘기해서 말은 y는 8x-6의 뭐 법선의 방정식이죠. 맞니? 자, 법선 구합시다. 그러면 어차피 얘와 수직일 테니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8분의 1이에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에 어차피 이것도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접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이걸 접선으로 구했죠. 그럼 법선은 이렇게 지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점은 똑같이 지나. 그래서 뭐도 지난다? 1,2도 지납니다. 그러면 x-1의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점 지나는 점은 똑같고 기울기만 수직으로 바뀌었는 거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8분의 1x, 이거 플러스 8분의 1이고 얘는 8분의 16이니까 8분의 17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2번의 답은 마이너스 8분의 1x 플러스 8분의 17입니다. 3번도 한번 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3x에 접하고 다음 조건을 만족하여라. 자,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놈은 x제곱 마이너스 3x라는 놈은 그래프가 뭐 이러이러 나올 겁니다. 자, 지금 우리는 그래프 그리는 방법 모르니까 확실한 건 내가 얘를 fx를 한다면 f'x부터 구해야 돼요. 자, f'x는 어떻게 돼요? 2x 마이너스 3 되죠. 이게 지금 뭐야? 우리가 얘기하는 기울기잖아, 직선에서는. 근데 이 기울기가 얼마가 돼야 된다? 3 돼야 된다고. 그래서 2x 마이너스 3이 3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구하세요. 그게 그 지점에서의 미분계수로 3 나왔던 거니까. 그럼 x는 3 나옵니까? 네. 맞죠? 아, 이 말은 얘는 3,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기울기가 3 나왔다 이 말이죠. 당연히 3 집어넣으면 원래 있는 함수값도 구할 수 있어요. 3 집어넣으면 3,0이 맞니? 이해됩니까? 따라서 직선의 방식 구하래요. 자, y는 기울기는 3으로 줬어요. 어디 갔니? 3으로 줬어요. 맞죠?
3. 그리고 이거의 정점이 뭐야? 3콤마형이잖아. 그럼 x-3 플러스 0. 따라서 답은 3x-9 이렇게 나오겠죠. 되겠어요? 2번도 봅니다. 2번 x축에 평행해야 돼요. 자, x축이 이거거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에 평행하면 기울기는 0이에요. 따라서 여기서는 아, f' 기울기가 2x-3인데 얘가 지금 뭐가 된다? 0 돼야 된다. 맞죠? 자, 이걸 만족하는 x값을 찾으려니까 x가 2분의 3이 돼. 따라서 쌤, 이 식의 좌표로 따라가면 2분의 3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좌표 뭐? 2분의 3 집어넣으면 4분의 9, 2분의 9가 맞죠? 그럼 마이너스 4분의 9 나옵니까 이거? 맞아요? 쌤, 계산하면 4분의 9 빼기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아니, 빼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9, 4분의 9 나오죠? 마이너스 맞죠? 자, 이렇게 나오네. 근데 이거에 대한 직선인데 기울기가 지금 뭐야? 0이잖아. 그러면 y는 0에 x-2분의 3 빼기 4분의 9 이렇게 되겠죠. 그냥 원래대로 따라가면. 근데 이게 0이니까 어차피 이놈은 뭐 돼요? 0. 따라서 y는 마이너스 4분의 9라는 놈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자 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얘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건데 그 직선이 하필이면 이 직선과 수직이래요. 자, 요렇게 일반형 형태로 나왔을 때 기울기 바로 구할 수 있었다 맞지? 이놈의 기울기는 y의 계수분의 x의 계수에 부반대요. 그럼 마이너스 9분의 1이죠. 맞지? 그러면 내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이놈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자, 이게 아니고 여기에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이거의 기울기는 얼마가 된다? 9가 된다는 거죠. 왜? 쟤랑 얘랑 수직이니까. 맞죠? 이해됩니까? 그 다음 기울기가 9라고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맞아? 왜? 문제에서 지금 나온 게 기울기만 9라고 직선을 구할 수는 없잖아. 그럼 정점을 알아야 되죠. 근데 봐봐, 얘 접하는 애 중에서 좌표가 a, a3제곱 플러스 3a제곱 플러스 2라는 놈이 있을 건데 이 점에서의 접선을 끄었더니 기울기가 9 나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얘를 미분한 f'x의 f'x는 3x제곱 플러스 6x인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으면 a 집어넣으면 3a제곱 플러스 6a가 될 거고 이놈이 뭐가 된다는 거야? 9가 된다는 거야. 다시 제대로 봐야 돼요. 얘는 미분한 식입니다. 도함수죠. 도함수에다가 x의 좌표를 집어넣으면 x가 a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고 그 기울기가 9라는 거는 내가 전원을 통해서 찾아냈거든. 따라서 이게 9가 돼야 돼. 그럼 양변에 3으로 나누면 a제곱 플러스 2a고 얘는 3이고 넘어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1이나 당연히 두 개 이상 나올 수 있어요. 그래프가 모양이 굴곡이 있으니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3일 때도 성립하고 a가 1일 때도 성립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두 가지로 나와야 돼요. 자, a가 마이너스 3이면 접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요? a가 마이너스 3이면 접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3 콤마. 자, 이거 바로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27 플러스 27 플러스 2니까 2 나오죠. A가 1일 때 접점의 좌표는요 1 집어넣으면 6 되는 맞지? 어차피 기울기는 구운 거 알아요. 기울기는 구할 이유가 없죠. 지금 내가 어차피 해봤자 나오겠지만. 그래서 Y는 기울기 9하고 X 플러스 3에 플러스 2, 그래서 9X 플러스 29가 되고요. 두 번째 또는 두 가지입니다. y는 기울기는 9에요. x-1 플러스 6, 그래서 9x-3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가 나온다. 됐습니까? 접선의 방정식은 구하기가 쉽습니다. 딱 두 개만 있는데 기울기랑 접점. 접점이 문제에서 안 나왔다 그러면 뭐 하면 되고 임의로 집어넣어 놓고 a, 뭐 t, 이렇게 적어놓고 푸시면 돼요.
자, 오모모입니다. 0,-4에서 x제곱-2x에 그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자, 내가 그냥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대략 2차네 이거는. 자, 얘는 지금 이렇게 나와있어요. 맞지? 우리 이거 알고는 있죠? 요거 바꾸면 얼마 돼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1 나와서 얘는 1,-1입니다 굳이 따진다면 내가 뭐 이렇게 적어주진 않았지만. 그리고 0,-3이 이 밑에 있겠네. 맞죠? 0,-4 라는 점에서 여기 접선을 끄면 이렇게 접선이 하나 나오죠. 맞죠? 또 나옵니다. 이렇게 끄면 여기 또 접선이 또 나와요. 당연히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얘기니까. 맞죠? 2차에서 끄면 두 개 나오겠죠. 자,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 이 말이죠. 됐나? 그러면 어차피 난 두 점 중에 한 점을 뭐라 하고 t,ft라 하자. 됐어요. 그 다음에 기울기는 뭐 하면 돼요? 미분하면 미분하면 되니까. 내가 지금 힘들다고. 내가 지금 10시간 가까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자, 혀가 꼬일 수도 있지. 자, 너무 그렇게 얘기하지 마라. 자, 봅니다. 첫 번째 정리부터 할게요. 0,-4라는 점에서 접선을 끄는 점. 그러면 이때 접점을 내가 t,ft 나왔어. 여기도 있다. 됐죠? 자, 첫 번째 뭐부터 하자. 접점은 일단은 t, t 집어넣으면 t제곱-2t가 됩니다. 맞죠? 그 다음에 기울기 구해야 되는데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미분해야 되죠. 그럼 얘는 미분한 식. 이거 fx 나오면 f'x는 얼마 돼요? 2x-2가 돼.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된다? 2t-2가 됩니까? 거기에 tx에 t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요거 가지고 직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왜? 문자 하나밖에 없잖아 어차피. 자, 만들어 볼게요. y-t제곱-2t는 기울기가 2t-2이고요. 기울기가 2t-2이고 정점이 지금 x-t로 됐죠. 자, 이게 지금 이 직선이 이 직선이야. 당연히 t값 두 개 나왔기 때문에 두 직선을 만들어놨지만 내가 지금 이게 한 점으로 따진다면 자, 이 직선 자체가 0,-4를 지나 안 지나 지금? 지금 얘와 이거의 기울기를 알았기 때문에 얘 기울기와 이 정점 가지고 내가 풀어버렸잖아, 직선식을. 당연히 식 자체가 t에 대한 더러운 식으로 만들었지만 어차피 얘가 0,-4를 지나는 거는 맞는 말이니까 얘는 뭘 지난다? 0,-4를 지난다. 그러니까 뭐 하자? 대입하자라는 거죠. 그러면 t에 대한 2차 나오겠죠? 2차식이 나올 거고 그 t값 구하면 접점이 다 나오겠죠? 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는 2t-2에 자, x에 0 집어넣었어요. 그럼 여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t가 되죠. 자,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2t제곱, 플러스 2t. 맞죠? 다 이해합시다. 얘 넘어가면 t제곱, 2t 넘어가면 날라가고요. 는 4 나오네요. 그러면 t의 값은 얼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2죠. 따라서 t가 2일 때와 t가 마이너스 2일 때로 나눠질 거고 t가 2일 때는 접점의 좌표는 얼마 돼요? t가 2일 때는 접점은 2,0 나옵니까? 2,0이고 t가 마이너스 2일 때 접점은 마이너스 2,8 나옵니까? 8 이렇게 나온다고. 됐죠? 그러니까 내가 대충은 했지만 이 점이 2,0이면 이 점은 뭐다? 마이너스 2,8이었다. 됐니? 그리고 기울기 구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기울기는요 f't죠. 그러니까 뭐하라? 얘거든 뭐 집어넣자? 2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2 되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 나오죠. 됐습니까? 다 했네요. 직선만 만들 수 있으면 되잖아. 정점 주어졌고 기울기 주어졌으니까 정리하면 얼마 돼요? y는 2에 x-2 더하기 0 맞니? 2x-4 정리 안 할게요. 그 다음 여기서는요 y는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2 더하기 8 이거 정리 안 합니다.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 더하기 8이니까 뭐 마이너스 4쯤 이거 나오겠네. 됐어요? 정리됩니까? 내용 자체가 조금 까다롭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래도 풀 수 있어. 근데 자, 필수해지 5번 같은 문제가요 많이 나왔어요. 왜 많이 나오냐면 자, 풀이 방법이 쌤하고 다를 수도 있어. 자, 나는 지금 이렇게 적었지. 근데 형태가 똑같은데요 내가 적을 때 조금 더 편하게 적으라 그러면 애초에 접선의 방정식을요 정점을 이걸로 안 하고 이걸로 가면 돼요. 그럼 식 봐봐. 내가 똑같이 식 만들어 볼게. 어차피 방법은 똑같아요. 풀이 가정도 길이는 비슷한데 처음에 식 자체가 좀 간단해서 애들이 할만하다고 생각하거든. 봐. y 플러스 4는 이렇게 가버리는 거죠. 어차피 이 점을 지날 거니까 나중에 대입을 얘로 시키겠다는 거야. y 플러스 4는 기울기는 어차피 뭔데요? et 마이너스 2 되고 그리고 x 마이너스 0 이거죠. 맞지? 여기에 뭐 대입한다? 얘를 대입하는 거죠. 맞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렇게 길어지는 것보다 요게 보기 편하면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되죠. 뭐에다가 뭘 대입하든 상관없어요. 둘 중에 하나가 정점이면 둘 중에 하나는 대입하는 값일 거니까. 됐죠? 그렇게 된다. 그 다음 6번 봅니다. 곡선과 직선이 접하는데 1번에 보면 2x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과 얘들 둘이가 접한대요. 접한다는 말은 이놈에서의 어딘지 모르는 접점이 있겠죠. 맞죠? 이 접점이 t,ft가 될 거예요. 맞니? 자, 이걸로 만들어진 f't는요, 무조건 7이 나와야 돼요. 접선의 기울기니까. 그래서, 자, f'x부터 갑니다. f'x는요, 6x제곱 플러스 a가 되고, 요 놈이 7이 돼야 돼요. 7이 되게 하는 x의 값을 찾아줘야 되죠. 어차피 a는 상수거든. 맞니? 자, 그 다음에. 접점은 내가 지금 뭐라고 써요? t, 로 넣었죠. 그러면, 봐봐. 그림을 한번 보여줄게요. 어차피 3차함수가 이렇게 있어요. 맞지? 그리고 이 점이 접점이래. 이 점이 t, ft랍니다. 근데 여기서 접선을 꺼버리면 접선 이렇게 나오겠죠. 맞지? 그러면 이 접점도 어디를 지나게 돼요? 직선을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선이 이 접점을 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를 여기에 대입해도 되고 얘를 여기에 대입해도 이 식은 성립합니다. 맞아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만들어지는 거, 첫 번째로 여기에 t 집어넣으면 얼마죠? e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이랑 여기에 t 집어넣은 7t 마이너스 3은 같을 겁니다. 맞니? 두 번째, 얘 기울기는 얼마다? 여기 집어넣으면 6t제곱 플러스 a는 얼마입니다? 7입니다. 이 말이죠. 됐어요? 조금 식이 더럽게 나오네 이거. 직선식도 만들어 정리해야 돼. 자, 일단 이 그림을 지울게요. 그러면 자, 접점 가지고 식 만들어 봅시다. y 마이너스 요걸로 가면 되죠. 요 지금 접점이 쌤 요거죠. 이거 t, y-2t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은 기울기 얼마고요? 7이고요. 뭐 돼요? x-t 이러 나오나? 그럼 얘랑 얘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지. y는 7x-7t 플러스 2t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입니까? 그럼 얘가 지금 얼마 돼야 된다? 빠나 그러면 내가 지금 뭐하고 했죠 지금? 이거 미분한 값이 7이 되게 하는 6t제곱 플러스 a는 7이고 잠깐만요 쌤 이렇게 정리한 게 아니겠다. a는 자 이거 두 개 이 두 개씩이잖아 맞지? 맞지? 어차피 문자 두 개 나왔고 식 두 개 나왔지? 자, 요거 정리할게요. 미안합니다. 선생님, 직선의 방식으로 구하려 했는데, 직선의 방식으로 구한 게 이거야, 어차피. 자, A는 얼마야? 7-6t제곱입니까? 요거 여기 집어넣을 수 있어, 없어? 집어넣을게요. 연립하면, 2t세제곱 플러스 7-6t제곱에 t 플러스 1은 7t-3이고, 자, 2 바로 계산합시다. 요거 계산하면 얼마나?
마이너스 6t 세제곱. 그럼 마이너스 4t 세제곱이가. 그리고 플러스 7t. 그리고 플러스 2는 7t 마이너스 3이죠. 그냥 날아가나? 이거 넘어가 마이너스 4가? 그럼 마이너스 4t 세제곱은 마이너스 4죠. 그럼 t값 얼마 돼야 돼요? 1 돼야 되죠. 실수일 거 아니야. 어차피 코수는 아닐 거 아니야. 오메가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t가 1이네. t가 1이니까 접점 다 알아버렸죠. 접점은 뭔데요? 1, 지금 포인트는 여기부터죠. 이제 1 집어넣으면, 여기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3 더하기 2입니까? 맞나? 그리고 t가 1이면 여기 집어넣으면 a도 얼마 돼요? 1 되죠? 그러면 실제로 1,4입니까? 맞죠? 근데 뭘 구하래 이거? 그럼 a는 1이네요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내가 열리부를 하면서 직선 씻고 하는 걸로 넘어갔었는데 직선이 이미 있잖아 맞지? 쌤이 다르게 그런데 그건 열립 방식입니다. 열립 방식 똑같이 한번 봅시다.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가 y는 2x에 접한대. 그러면 그 접점을 내가 몰아주자. 접점을 t, t 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나 둬도 되죠? 맞지? 또 그 접점 이꼴 t, et라 둬도 되죠? 어차피 둘 다 그 점을 지나가고 있거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만들어낸 게 뭐냐면 t 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는 et가 되죠. 요게 첫 번째 내가 만든 겁니다. 두 번째 얘 미분하면요 f 프라임 x는 3x 세제곱 마이너스 a 되죠. 맞지? 이게 얼마 돼야 돼요 실제로? 2가 돼야 돼요. 단 t를 집어넣었을 때. 그래서 두 번째 3t 제곱 마이너스 a는 2가 돼야 돼. 맞죠? 요건 기울기로 풀어놓은 거고 접점으로 풀어놓은 겁니다. 그럼 끝났네. 자 얘는요 정리하면 얼마 돼요? 요게 a는 요것도 열리받던데요. a는 3t 제곱 마이너스 2잖아 맞지? 자, d 집어넣을게요. t 세제곱 마이너스 t에 3t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2 마이너스 2t는 0이죠. 맞니? 자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세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 마이너스 2t는 0이다. 플러스 2는 아니고요. 플러스 2t 마이너스 2t 날아가죠. 이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2t 세제곱은 마이너스 2입니까 또? 그럼 얘는 t는 얼마 돼요? 1 돼야 되죠. 맞니? t가 1 돼버리면 접점 잡고 나왔네. 다 했다. 이것도 a 봐라.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어디 갔나? 1 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1 되죠. 근데 접점은 어차피 뭐 알고 난 뒤에 그걸로 접선 방식 구하고 이미 다 구해놨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자 이거 그냥 연립입니다. 쌤 접선의 방식 구하는 줄 알고 처음에 씩 만들다 보니까 A값 구하네 싶어서 넘겼는데 얘랑 얘는 지금 똑같은 방법이에요. 풀어보면 그냥 연립해서 정리하라 이런 문제입니다. 되겠죠? 그 다음 7번 봅니다. 공통인 접선. 아까 공통인 접선 나오면 뭐하라 했어? 금방도 마찬가지지만 접점이 일치할 거고 자 얘가 얘와 얘가 1, 1에 접한다 하면 첫 번째 두 곡선 다 1, 1을 지나고 있을 거야. 맞죠? 하나가 이렇게 되고 하나가 이렇게 됐으면 이 점 좌표가 지금 얘잖아. 맞죠? 자 그래서 1, 1을 여기 때려 넣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자 이 내용 바꿔 합니다. 요걸 F라 하고 요걸 G에 대한 식이라 하면 F1이랑 G1은 둘 다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맞죠? 두 번째 F'1이랑 G'1은 같을 겁니다. 아니 기울기가 일치할 거니까. 자 이걸로 정리한다. 자 첫 번째 거 정리해봅시다. 1집어넣으면 얼마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1이가 는 마이너스 2죠. 두 번째 여기 1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더하기 C는 마이너스 2죠. 일단 시간은 나왔어요. 이쁘게만 정리해봅시다.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마이너스 1이네. C값 일단 구했고요. 자그 다음에 미분합시다.
미분한식 뭐예요? f'x는 2x 플러스 a죠. 자, 미분한 거 f'x는 2x 플러스 a고요, g'x는 마이너스 3x 제곱입니다. 맞죠? 그러면 f'1과 g'1이 같을 거니까 f'1은 2 더하기 a고요, g'1은 마이너스 3이거든요. 그럼 2a, 2 더하기 a랑 뭐랑 같다? 마이너스 3이랑 같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5가 돼야 돼요. 자, a가 마이너스 5가 돼버리면 b의 값은 2가 돼야 되죠. 그래서 a는 얼마고? 마이너스 5고 b는 2이고 c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 다음 이제 식 다 알았으니까 새로 한번 적어놓을게요. 2번 fx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2죠. 두 번째 gx는 마이너스 x3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여기에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 했잖아. 맞지? 그러면 접점이 지금 나왔잖아. 그럼 기울기가 언급 되겠죠. 자, 기울기 얼마인데요? 실제로 a 아까 얼마였죠? 이 기울기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죠. 맞지? 그럼 내가 아는 거는, 아,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이고 그 다음에 접점은 얼마 돼요? 1, 마이너스 2였죠. 그럼 식 다 끝났죠? y는 기울기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에 플러스 2 됩니까? 마이너스 2 되죠. 해서 얼마 돼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되나?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는 건 똑같아요. 기울기와 접점을 이용해서 직선의 방식 만들어라. 자, 오늘 뭐 수직 나오니까 또 뭐 비슷한 형태겠죠. 첫 번째 직선과 첫 번째 곡선과 두 번째 곡선이 둘 다 1,1에서 만난대요. 맞죠? 자, 그럼 똑같네. 아까하고 똑같이. 얘를 f라 하고 얘를 g라는 함수라고 한다면 f1이랑 g1은 같을 거야. 자, f1은 g1과 같이 전부 다 1로 나옵니다. 그럼 요거 바로 정리하면 얼마 돼요? f1은 그냥 1이죠. 맞죠? x제곱 그대로 나왔으니까. g1은요 a 플러스 b고 이것도 1 나올 거다. 두 번째 기울기 구합시다. f'1이랑 g'1은 각각의 접선에서 그은 접선의 기울기가 수직으로 만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로 나와야 되죠. 이거 곱하면. 맞아요? 자, 그럼 f'1부터 갑시다. f'x는 3x제곱이니까 f'1은 3입니다. 그 다음 g'x는 2ax 플러스 b죠. 그러면 g'1은요 2a 플러스 b입니다. 근데 얘들 둘이도 뭐 할 거다 지금?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다. 따라서 요식 정리하면 3이랑 2a 플러스 b랑 곱하면 마이너스 1 나온다.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이다. 그럼 요거 두 개 나왔죠 이제? 열리 봅시다. 바로 하죠. 2에서 a 빼면 얼마 돼요? a. 마이너스 3분의 1에서 1 빼면요?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럼 b의 값은 3분의 7 돼야 되나요? 요거 정리하면 마이너스 3분의 8 맞죠? 3분의 7 나오네. 상수 A값과 B값을 구하라 했기 때문에 답은 마이너스 3분의 4와 3분의 7 이렇게 두 마리로 나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는 앞으로 접선의 방정식이란 개념에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접선은 일단 기본적으로 직선이기 때문에 기울기와 접점만 알면 돼. 흔히 얘기하는 지나는 점만 알면 돼요. 자, 근데 지나는 점의 좌표의 대표적인 거는 우리가 배우는 이 도함수 파트에서는 접점으로 줄 거야. 아까처럼 외부의 한 점에서 끊는 거는 그것도 되겠지만, 그래서 무조건 기울기와 정점은 하나 무조건 찾아내야 돼요. 그걸 이용해서 문제 풀면 뭐 연립으로 하든 대부분 다 연립이겠지만 연립으로 하면 정리가 다 될 겁니다. 됐어요? 조금 뭐 계산이 좀 지저분하고 좀 많은 파트는 맞지만 이것보다 더 지저분한 것도 많이 나옵니다. 알겠어? 네, 내용 자체를 봐. 계산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내용 자체를 봐. 끼끗해봤자 미분하고 숫자 대입하고 비교하고 그게 다예요. 맞죠?